방명객실 읽었던 책이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60대가 넘어가는 할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다니는 자유로운 영혼의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성과를 내려고 하고 그런 어떤 것들보다는 그때그때 자신의 삶이 솔직하고 자신의 감정에 보다 충실해서 때때로 조금 실수하고 조금 무너질지라도 한번 도전해보라 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조르바를 통해서 주지 않았나. 그러면서 정말 내 삶을 불살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댄 브라운의 이번에 나왔던 로스트 심벌이라고 모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대에 숨겨져 있던 수수께끼들을 풀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고나 해야 될까? 하루에 걸쳐서 일어나는 사건들인데요. 그 전에 다빈치 코드를 한번 읽었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런 종류도 좋아하고 좀 모험하고 추리하는 이런 걸 좋아해서요.